이 시에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하시되, 그렇다라고 하면은 세존이시여, 마땅히 무얼로서 이 경을 이름 붙일 것이며, 우리들이 그 부처님이 얘기하는 그런 경전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받들어 가져야 되겠습니까? 부처님이 수불에게 말하되, 이 경은 이름이 금강받냐 바라밀이 되는 것이니 이명자로서 네가 마땅히 봉지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금강경 원문에서는 그 오가에서는 금강경 제목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실제 부처님하고 수불이라는 저거 금강경 우리가 하는 이 제목 얘기는 여기서 처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전에는 그 경전 내용 자체의 제목을 앞에 대두해 가지고 풀어나가는데 이 금강경은 제목 얘기가 중간에서 나옵니다. 중간에서 나온 이유는 앞에 금강경에 대해서 사구계를 수지해 가지고서 아상인상 중생상을 없애고 또 사구계를 수지설법해 가지고 실제 내가 수행해서 아집도 버리고 법집도 버리고 두개 공안 이치도 버려가지고 불가를 얻으라는 어떤 이런 무르익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또 그런 시간을 소요시켜가지고 금강경을 좀더 이완하는 차원에서 제목 얘기를 중간에 이렇게 넣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금강경 제목 얘기가 본문에서 여기에 등장한 것은 그런 맥락과 이유가 있다라고들 그 사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초 부자로 극지어 차야 처음 자리를 깐 걸로부터서 여기에 이르러서 부처님이 탁발으로 나가셔가지고 기원정사에 돌아와가지고 자리 깔고 앉으셨죠. 자리 깔고 앉으신 그 모습이 상근기를 위해서 다다 금강경을 설에 마쳤다. 그런 얘기가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자리를 깔아가지고서 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르러가지고서 일경의 체제가 갖추고 또 일경의 참된 뜻 설명하는 것이 이미 두루두루 했으미로다. 이로 말미암아서 공생이 청해가지고서 경 이름 두기를 청해가지고서 경 이름을 두어가지고 봉지를 구하는 것을 청하거늘 여래께서 여기에 그 양단을 두드려서 두 단을 두드려서 양수로 분부하다. 내가 얘기하는 대로 금강경을 봉지를 하고 이경 이름은 금강받냐 바라밀이라고 했다. 그렇게 양단을 두들겨가지고서 두 손으로 그렇게 보여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수라는 얘기는 한쪽 손으로 주면은 뭔가 받는 사람이 흡족하지 못하고 뭔가 숨기고 또 남겨놓고 그래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양손을 예를 내서 준 것은 전체 다하다. 전체 다하다. 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쪽의 어떤 진한 모습이 스승이 제자에게 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물건을 하나 주고 뭐 해도 애따 이거 가져가라고 하나 주면은 꼭 자식이 부모한테 아이 뭐 형줄거 남겨놓고 나는 좋지 않는 거준거 아니냐고 가져가면서도 별별 소리를 다 생각을 다 하잖아요. 진리 차원에서도 여기에서 양수로 분부를 했다. 내 얘기한 대로 봉지라고 이경 이름은 금강관냐 바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보스님, 금일의 소출의 대우로다. 금일 소출의 대우라. 이젠 날에 나오는 것은 적은데 큰 것을 만남이로다. 그런 뜻인데,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이경 제목을 어떻게 이름하고 어떻게 받들어야 됩니까? 이건 수보리 자체가 마음적으로 계산을 하고 이렇게 묻기 위해서 그동안 고심해 온 그런 생각들이 아니고 부처님이 하도
이 경전을 수지하고 한 데는 부처님과 존중제자가 있다. 이 사국의 얘기에 대해서 항아사 모래보다도 더 많은 항아 그 모래 숫자보다 더 많은 삼천대천세계 그 삼천대천세계 질보로 꽉 찬 보시 이 사국의 진인공덕이 그분도 낫다. 이런 말씀을 부지런히 듣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중간에서 튀어나온 겁니다. 그 얘기를 야부스님은 냉큼 알고 농담 삼아서 했는데 대박이 터졌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게. 소출에 그냥 말을 조금 내봤는데 금강반야 바라밀이라는 일체 중생들이 수지할 수 있는 엄청스러운 대박을 맞았다. 그냥 덮어쓰고 남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조그만 얘기하는데 저쪽에서 의외로 큰 반응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러잖아요. 너무 위대한 분을 만났을 적에 또 크게 줬는데 또 저 사람은 나한테 요만큼도 보이지 않고 돌아갈 적에 그 어떤 주고받고 마음을 내고 닦고 하는데 우리 일상생활은 거의 그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금강반야 바라밀의 제목은 엄청스러운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부처님은 21년 동안 설법을 하셨는데 그 제목에 대해서 그냥 평범한 말로 수보리가 이렇게 물었는데 금강반야 바라밀이라 내가 이 얘기하는 대로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그 항복을 받으라. 이 얘기에 대해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야부스님은 또 우리에게 챙겨줍니다. 조그만 얘기인데 대박 터져버렸다. 이제 그런 소리예요. 일문 경명 구 봉지연을 한번 경 이름과 봉지 구하는 것을 물었거늘 화반 탁출 친분부로다. 화반 반이라고 하는 것은 과일 담는 소반을 반이라 그래요. 이런데 화자는 전치사입니다. 반조차 상까지 상조차 탁출 자본에서 친분부로다. 음식만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소반까지 다 줘버렸어. 다 줘버렸단 말이에요. 화라고 하는 것은 섞이다, 평화롭다, 화평하다 하는데 여긴 전치사 뭐 조차 이런 말이에요. 화반 탁출 조차 반까지 반조차 자본해가지고 친히 분부해 주시니 가부리지 대오로다 가히 크게 만남이 아니라 그것이 크게 만남이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크게 대우 우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만났다고 하는 것은 큰 대우라는 대우해준다는 그런 쪽입니다. 이 금강경은 불로도 능히 태우지 못하고 물에 능히 빠지다. 금강경이 어디 물건입니까? 빛도 소리도 냄새도 없지요. 에? 안가밖에 텅 비어가지고 허공이지요. 안가밖에 텅 비하고 허공인데 부드럽기로 말하면 부처님 손보다 더 부드럽고 강하기로 말하면 철보다 더 강하고 우주를 다 싸고 나무 믿고 겁에 불이 나가지고 이 세계가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이 금강경 자체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바람에 물이 능히 빠뜨리지 못하고 바람에 능히 나부끼질 수도 없고 칼로 능히 쪼갤 수도 없는지라 부드러운 것은 부처님의 도라면수와 같고 강하기로 말하자면 철벽과 같음이니 천상인간의 이제나 옛날이라 알지 못합니다. 이 돌이 안 사람이 아무도 없다 말이에요. 알았다라고 하면 이건 안다는 카테고리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허물이 붙어버린 거 그렇죠? 그 뭐 아는 대상이 아니지. 이건 부처님도 모르고 조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 희한한 물건이죠. 그 물건이. 그러니까 천지가 생기기 전에 이 모습이 있었고 천지가 후에도 이 모습은 없어지질 않고 이 모습을 잘 쓰면 성인이 되고 잘못 쓰면 본부가 돼서 삼계에 윤회하고 이 업을 지으면 꼭 나쁜 죄를 지면 나쁜 과보를 받고 이 불가사의한 겁니다. 이란 말은 이 또 천기누설 했구만. 괜히 이 모습 가지고 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이상한 소리 그만 이 그런 소리요. 요즘 뭐 야유할 때 이 하잖아요. 그런 소리와 같은 소리요.